계속해서 2교시 주제 공개합니다. 다음 주제는 과도한 음주가 부른 알코올성 간 질환입니다. 네, 서울의대 소화기내과 김윤준 교수님의 강연입니다. 요즘같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술자리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저도 어제 술을 약간 마셨더니 지금 어이구. 머리가 살짝 아픈데. 아니 오늘 네. 이런 강연 준비하시고 한잔하셨어요. 네. 제가 먼저 저한테 찾아온 20대 여성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대 여성이 대학교에 여대생 시절에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 술이 세구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술을 점점 많이 먹게 되고 잠이 안 와도 술을 먹게 되고 계속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만 먹고 아예 밥을 전혀 안 먹는 그런 날이 점점 길어지고 어머. 저한테 왔을 때는 이미 황달이 오고 복수가 오고 간이 많이 간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가 이제 젊은층 여성층에서의 알코올 섭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질환이 20년 사이에 약 3.8%에서 7%까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젊은 층 그리고 여성층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이 늘어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제가 간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이 오른쪽에 이렇게 갈비뼈 밑에 한 1.5kg 정도 자리하고 있는데 가장 큰 기관이고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방질, 아까 말씀하신 탄수화물, 단백질, 호르몬, 무기질의 모든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은 탄수화물을 간에서 저장했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몸에 들어온 세균도 많이 처리합니다. 간에서 세균. 많이 세균을 처리하고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 피가 굳게 하는 단백질, 혹은 알부민 같은 중요한 단백질, 혹은 지질을 운반하는 단백질들을 간에서 많이 만들어내는데 또 중요한 거는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가 먹은 약 같은 거 간에서 해독하지 않으면은 계속 몸에서 작용을 할 테니까 이런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간은 간 기능이 한 50%까지 저하돼도 별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간이 좋은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대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알코올도 자체도 간에서 대사하고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도 어쩌면 독일 수 있으니까 독에 가까운 물질이죠.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것을 흡수하고 대사할 때 간에는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 알코올을 간으로 지방으로 만드는 건 간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지방이 쌓이고 또 알코올이 대사 산물들이 간을 여러 가지로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도한 알코올이 이제 간 질환까지 일으키는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간 세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간은 그럼 충분히 쉬는 시간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 그러니까 저희도 양심이 있으니까 술을 그렇게 매일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그래도 좀 간도 좀 쉬어라 하고 하루는 걸러주거든요.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교수님? 아닙니다. 근데 쉬는 아니에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알코올의 절대적인 양입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포도주는 좀 괜찮지 않나요? 막걸리도 건강하다고 막걸리도 건강한 알코올 아닌가요? 예, 뭐 발효했으니까. 유산균도 많고.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양입니다. 물론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다든지 혹은 포금을 한다든지 혹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는다든지 여러 술을 섞어 먹는다든지 그러면 더 나쁘지만 왜 움찔하세요 김승희 아나운서? 아니 다 제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은 사실 아주 안전한 양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만 술을 먹어도 위암, 식도암, 대장암, 특히 여성에서 유방암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라는 게 의학계의 정설인데 그래도 간 기준으로 보면은 남성은 하루 20g 이하, 여성은 하루에 10g 이하 먹는 게 좋은데 20g이면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20g은 맥주를 하면 한 600cc, 그다음에 소주를 하면 한 5분의 2병,
반병 조금 안 되는 양이. 반병도 안 되고? 안 되죠. 반병은 많은 양입니다. 그 정도면 교수님 네.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먹다가 그 끊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알코올은 아주 적절히 섭취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 많죠. 네. 서로 대화도 서로 친해지고 문화적으로도 네. 많이 발전할 네. 수 있고 또 심장을 약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최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못 끊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과도한 음주의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 210g. 210g. 그러니까 소주로 하면은 4병, 일주일에 4병. 일주일에 약 그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여성은 140g 이상 먹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그러면은 여성 같으면 2병 반 정도죠. 일주일에. 그래서 그 이상은 상당히 과도한 음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때부터 간 손상이 많이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술의 주성분은 술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물과 알코올인데 네. 알코올 자체는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탄수화물만큼이나 칼로리가 높아서 1g당 7kcal 고열량인데 탄수화물보다 예. 더 높네요. 굉장히 높죠. 예. 탄수화물 한 4kcal 정도인데 7kcal 정도의 높은 열량이기 때문에 그 높은 열량이 간에 가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또 알코올을 먹게 되면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간에 기름이 많이 흡수가 되고 유리지방산이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굉장히 많은 손상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질환이 발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예. 예. 건강한 간이 나와 있고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 보통 이런 형태로 알코올성 간경분 다음에는 그 무섭다는 알코올 간암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색이 저렇게 정말 변해지는. 변하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알코올 건강한 간은 아주 붉은색이고 아주 부드럽거든요. 예. 솜사탕처럼 부드러운데 이제 기름이 쌓이게 되면 노랗게 변하면서 노랗게. 끈끈하게 딱딱하게 되고 간경변이 되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배를 만져보면은 보통 간은 안 만져줘야 돼요. 안 만져줘야 되는데 오른쪽 간은 살짝 만져질까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만져야 되는데 실제로 한 이만큼씩 아래로 크게 딱딱하게 만져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이 나빠지는 건 대개 지방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방간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지방간, 너도 지방간. 건강검진해 보면 회사에 지방간 엄사람 없어요. 없죠. 네. 40%까지 다 지방간이니까. 김승희 아나운서도 있어요? 저도 약간 있어요. 어머. 저는 말랐잖아요. 네. 근데도 있어요. 맞아요. 50대 남성분 사례를 하면은 제 친구기도 한데 뭐 유명 알만한 회사에 이렇게 중역이신데요. 예. 술이 세요. 그러니까 뭐 마셨다면 위스키 반 병 정도 마시고 그다음에 회식이 많으니까 계속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예전에는 이제 알코올 환자들이 굉장히 말랐고 영양 실조에 빠진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오히려 많이 먹어서 뚱뚱하신 분들이 더 위험한 양쪽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성 지방간 같이 오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제 친구분은 다행히도 역시 대단해요. 딱 술과 탄수화물을 딱 끊어서 지방간이 완전히 나은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끊으면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혹은 뚱뚱해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간이 옵니다. 그렇지만 술을 멈추면 그 부분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술을 더 먹게 되면 이제 면역학적 반응이 생겨요. 그 술의 대사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면역학적 반응이 오면서 심한 간염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이 나고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오히려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 되게 되고 간염이 되면 간염은 굉장히 심한 병입니다. 열도 나고 복수도 차고 혼수도 올 수 있고요. 이제 더 거기서 더 먹게 되면은 간경변이라는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넘어가게 되죠. 알코올성 간경변은 간 자체는 굉장히 회복을 잘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술 끊고 금주하면은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오랜 수십 년, 10년, 5년 계속 술을 먹게 되면은 결국은 술이 간이 딱딱해지고 그 딱딱해진 간에서는 또 간암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간암까지요. 예. 그래서 매일 80g,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나 한 병 반 정도를 1년 이상 많게는 10년까지 마시게 되면 대부분 간경변증이 오게 되고요. 알코올 중독 증인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이 오시겠어요. 근데 알코올이라는 게 참 끊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탄수화물보다 더 끊기가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이 심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복수가 찬다든지 멍이 잘 든다든지 눈이 노랗게 되고 황달이 되고 또 이제 정맥류 식도에서 이렇게 출혈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경변이 되면은 이제 간암 위험이 높아지는 게 또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간경변 환자 이제 대부분이 간암 환자들은 간경변이 있습니다. 간경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암이 되면 진짜 굉장히 그건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서 그 단계 이전에 되게 알코올성 지방간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금주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술은 알코올성 질환은 치료가 쉬워요.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술을 안 드시면 낫는 겁니다. 끊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변까지 가면은 그건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아주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 금주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술에는 다른 영양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 물과 거의 알코올만 있어서 다른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이제 가족의 지지. 그다음에 우리 정신과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정신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줘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예. 저 자체도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많이는 못 먹습니다. 보통 한 잔, 두 잔 정도. 어제 그러면은 얼마큼 드셨어요, 어제요? 어제 두 잔 정도. 많이 드셨네요. 네. 저는 두 잔은 보통 한 잔 먹기 때문에 두 잔 정도 두 잔 이내로 먹는 게 좋아요. 두 잔이 20g이거든요. 두 잔 이내로 먹고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술이라는 게 이혼, 가정폭력, 범죄, 타살, 자살 거의 모든 것이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분의 행복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네. 남들보다 술을 적게 드시는데 알코올성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대요. 알코올성 간 질환에 취약한 사람인지 궁금하시다고. 알코올 질환은 사실은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했지만 알코올성 간경변 간암으로 아무리 마셔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가는 인구는 한 40%고 나머지 60% 정도의 분들은 사실은 간 경변 간암까지 잘 안 가거든요. 그 대신 그런 분들은 알코올 중독에서 삶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술을 잘 마시는 분들은 오히려 술이 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술이 세면은 자기 술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술이 센 것 자체가 오히려 건강에는 해가 되는 역설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술 약하신 분 자체는 또 술을 조금만 먹어도 또 간경화 간경변으로 잘 가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중독이나 혹은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술을 먹게 되면, 즉 뚱뚱하신 분들이 술을 먹게 되면 더 간질환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외람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술을 이제 먹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나쁜가요? 아니면 조금씩 매일 먹는 게 매일 반주 좀 덜 나쁘게 먹어보려고 저도 노력해볼. 둘 다 나쁜데요. 둘 다 나쁜데요. 심장만 보면은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먹으면 중독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먹는 거는 좋지 않고요. 빈지 드링킹이라 그래서 하루에 5잔 이상, 6잔, 그러니까 맥주 6병 이상 먹는 그거는 가장 나쁜 음주 형태입니다. 가장 나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술의 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느냐, 돌아다니면서 먹느냐, 섞어서 먹느냐 중요하지 않고요. 총합이. 알코올이 총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금주 절주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명심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